안녕하세요. 소박한 다육맘 소다맘입니다. 오늘도 저는 예쁘른에 왔습니다. 정말 이렇게 예쁜 앵초들, 요 꽃들이 저랑 눈맞춤을 하면서 저를 이렇게 반겨주고 있네요. 오늘은 특별히 예쁘른 농장에서 우리 고은님들이 우리 집 마당에, 우리 집 정원에 정말 없어서는 안될 정말 이 꽃만큼은 심어줘야 정말 우리 집 행복하고 예쁜 마당, 예쁜 정원이 될수 있다는 예쁜 아이들을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정말 어떤 아이들이기에 정말 이 꽃이 없으면 땅을 치고 후회를 한다고 할까요? 한번 어떤 아이들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쁘른입니다. 제가 왜 여기에서 소리가 나냐 하면요. 제가 너무 바빠갖고 영상을 많이 못 올리잖아요. 그래서 소박한 다육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대신, 이렇게, 여러분들께 꽃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어떤 거를 올릴까 제가 생각했는데 진짜 마당에서 이거 안 심으면 진짜 우리 집 마당 아니에요 하는 그런 꼭 심어야 하고 월동도 너무너무 잘 되고 번식도 너무 잘 되는 거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꽃들이 정말 노지 월동이 잘 되고 너무 예쁘지만 그중에서도 너는 정말 대단해 이런 꽃들이 있답니다. 바로 그첫 번째 벨가못이거든요. 벨가못이 저희가 어젯밤에 들어왔어요. 근데 오늘 정말 많이 나갔어요. 진짜 많이 들어왔는데 우리 벨가못은 전화도 많이 하고 왜안 들어오냐 하는데 정말 대단한 아이 같아요. 벨가못은 잎의 향이 정말 너무 좋아요. 그래서 모기나 이런 벌레들이 전부 싫어해요. 그래서 집에 마당에 심어주시면 너무 좋고요. 그리고 얘가 월동이 정말 너무 잘 되고요. 그리고 번식도 정말 잘 되는데 꽃이 너무 예뻐요. 예, 지금 요건 사진이지만 정말 환상적이에요. 얘는 정말 작년에 베스트 원이에요, 원. 정말 저희가 없어서 정말 못 팔았던 아이인데요. 바로 벨가못이에요. 벨가못은 정말 없다면 정말 꼭 심으시고 이렇게 예쁜 꽃 예, 보셔야만 돼요. 아이들이 좀 키는 커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막 쓰러지고 그런 편은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벨가못 꽃 보면 색상은 보라색 있고요. 연보라색 있고 핑크색 있고 꼭 빨강색 있거든요. 다 예뻐요. 섞어서 심으시면 정말 절대 후회 안 하시고요. 제일 제가 강추하는 바로 벨가못입니다. 두 번째, 버들 마편초입니다. 우리 버들 마편초는요. 지금 아직도 꽃은 올라오진 않는데요. 여름꽃의 대표예요. 물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지금 한 6월부터는 꽃이 정말 많이 피울 거예요. 5월 중순만 되면요. 그런데 꽃이 이렇게 피는데요. 그냥 한 송이 피고 마는 게 아니에요. 정말 너무 많이 피고요. 진짜 아주 그냥 너무너무 예쁘게 피는데요. 얘가 씨가 떨어져요, 옆에서. 그래서 정말 많이 번지고요. 삽목이 잘 돼요. 그래서 키가 굉장히 크는 아이니까 그때그때 꽃이 있더라도 아깝다 생각 말고 잘라주시잖아요. 그러면 정말 쑥쑥 자라거든요. 그래서 정말 예쁘니까 가져가시면 만족도가 정말 높아서요. 지금 뭐 아침마다 얘가 정말 많이씩 들어오는데 오후만 되면 진짜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 버들 마편초거든요. 이것도 정말 꼭 심으시면 정말 너무나 멋지게 예쁘게 예, 보실 수 있고 또 월동도 너무 잘 되니까 북부지방도 이렇게 중부지방도 심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토플입니다. 토플도요 지금 이렇죠. 풀이죠? 그러나 안에서 꽃대가 이렇게 예, 나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진짜 잘 번지고요. 얘도 좀 키는 커요. 그리고 또 여름꽃이기도 해요. 가을까지 꽃이 피거든요. 그래서 정말 예쁜데요. 꽃은 이렇게 지금 원래는 빨간색도 있었는데 빨간색은 조금 없고요. 진한색, 분홍색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심잖아요. 그럼 정말 이렇게 예쁜 색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심으시면은 진짜 잘 번지고 월동도 정말 잘 되니까요. 마당 있으신 분들은 예, 꼭 심으셔도 정말 후회 안 하는 게 바로 토플이고요. 조금 있으면 얘는 막 찾으시고 없고 막 이래서 정말 애를 많이 먹는 게 바로 토플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토플도요 꼭 키우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애들은요 내가 뭐 심을 공간이 너무 작아 이러면 안 되거든요. 잘 번지거든요. 그리고 키도 크다는 거 잊지 않으셔야 될 것 같아요. 꽃은 아주 지금 계속 이렇게 필 것 같아요. 여러분 토플도 꼭 키우세요. 다음은 샤스타 데이지입니다. 우리 샤스타 데이지도 정말 인기가 정말 나가는 순으로 1등이거든요. 언제나 1등인데요. 그러면 우리 샤스타 데이지 많은데 뭘 또 심어? 이러는데요. 얘는 겹 샤스타 데이지예요. 완전 달라요. 이름은 거의 비슷하지만 꽃이 정말 완전 다른데 정말 예뻐요. 그리고 월동이 정말 잘 되거든요. 꽃은 이렇게 피는데 실제로는 더 예뻐요. 꽃 한 송이만 피잖아요. 그러면 막 정말 아 대단하게 나가는 우리 겹 샤스타 데이지인데요. 꽃이요. 여기서만 피고 딱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다음에서 칸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또 다음 칸에서 또 올라오고 그 다음에 또 올라오고 이렇게 계속해서 꽃대가 올라오는 우리 겹 샤스타 데이지거든요. 꽃도 계란 후라이 같은 약간 그런 느낌도 들긴 한데 정말 너무 예쁘고요. 결정적으로 월동이 정말 잘 돼요. 그리고 잘 번지니까요. 우리 집 마당에는 왜 이렇게 다 죽어? 그럴 때는 겹 샤스타 데이지도 여러분 꼭 심으시면요. 절대 후회 안 하고요. 얘는 또 워낙 이렇게 주기 자체가 굉장히 보면 아주 딱딱해요. 그래서 쓰러지거나 이런 일도 없으니까요. 키우시기도 좋고 꽃도 너무 예쁘고 겹 샤스타 데이지도 정말 인기 최고이고 꼭 심으셔도 후회 안 하실 것 같아요. 다음은 스카비오사 솔채예요. 보통 이제 키 낮은 솔채도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키가 큰 솔채가 존재감이 있거든요. 확실히 대단해요. 이렇게 꽃대가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얘도 가을까지 피거든요. 지금부터 시작하면 가을까지 피는데 우리 솔채도 스카비오사도 정말 너무나 예쁜데요. 꽃이 또 특히나 꽃이 정말 예뻐요. 이런 꽃이요. 가을까지 설이 내릴 때까지 핀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월동도 너무너무 잘 되니까요. 여러분들 솔채, 스카비오사도 만약에 없으시면요. 꼭 키우시면 절대 후회 안 하실 것 같아요. 다음은 추명국입니다. 추명국도 정말 국민 추명국이라고 할 만큼 정말 사랑을 너무나 많이 받는데요. 꽃이 정말 이렇게 예뻐요. 진짜 이렇게 피어요. 너무나 귀엽게 피는데요. 얘가 월동이 정말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잘도 번지기도 하고요. 어디 하나 얘도 손색이 없는 아이예요. 그래서 너무나 사랑을 많이 받고 아주 그냥 해마다 정말 많이 나가는 바로 추명국이거든요. 추명국도 꽃 자체가 쭉 올라와서 피거든요. 잎은 그렇게 키가 크지는 않아요. 아주 단정한 편이기도 하고 꽃이 정말 너무나 귀여우니까요. 여러분들 추명국도 노지 월동 정말 잘 되거든요. 그리고 뭐 장마 때 죽고 이런 일도 많이 없으니까요. 여러분들 추명국도 꼭 키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요, 이렇게 강한 애들도 그냥 뭐 마른 땅에다 막 그냥 밭이던 마당이던 막 심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첫 번째, 상토를 꼭 섞어 주셔야 돼요. 언제나 잊지 않으셔야 돼요. 상토를 40%, 내가 갖고 있는 집에 있는 흙을 60% 이렇게 섞어서 꼭 심으셔야 되는데 상토는요, 조경용 상토를 쓰시면 돼요. 조경용 상토에는 영양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따로 영양제 안 넣으셔도 되는데 특히나 심으시면서 튼튼하게 자라야 돼 이러면서 혹시 막 개분 이런 거 넣어서 심잖아요. 그럼 얘네는 야채가 아니에요. 바로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절대 어떤 것도 넣지 말고요. 그냥 집에 있는 흙하고요. 조경용 상토하고 섞어서 심으면 아주 잘 자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영양제를 아무것도 안 주냐? 그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요. 바로 유박을 넣어주셔야 되는데 언제 넣어주냐? 11월 말에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초화화입니다. 우리 초화화도요 정말 너무나 키우기 쉽거든요. 근데 얘가요 금액도 비싸지는 않아요. 그런데 꽃이 정말 이런 꽃이요 언제까지 피냐면 설이 내릴 때까지 피어요. 근데 얘는 아침부터 피는 건 아니고요 한 낮에부터 한 12시 넘어서부터 피기 시작해서 저녁 때까지 꽃이 피는데요. 정말 이렇게 피는데요 정말 예뻐요. 이런 아이들이 계속해서 꽃이 피니까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월동이 너무 잘 돼요. 이렇게 추운 지방에도 겉은 없이 월동이 되고요. 그리고 또 키가 얘가 조금 자라는 편이에요. 그럴 때는 이렇게 잘라서 삽목을 해서 꾹꾹 꽂아놓기만 해도 잘 번지고요. 씨도 너무나 잘 번지니까 여러분들 초화화 심으셔도 절대 후회 안 하실 것 같아요. 후룩수과예요. 얘는 가느잎 후룩수인데요. 후룩수는 여러 가지 많아요. 나타샤 후룩수도 있고요. 가느잎 후룩수, 또 분홍 후룩수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신종으로 키가 좀 작게 만든 플룩수도 있는데요. 모두 다 월동이 너무나 잘 되고요. 또 가을까지 꽃이 계속 피니까요. 요거 네, 후룩수도 여러분들 꼭 심으시면 절대 후회 안 하실 것 같아요. 요거 후룩수는 지금부터 시작하며 설이 내릴 때까지 꽃이 핀답니다. 네, 이렇게 예쁜 농장에서 우리 집에 꼭 심어야 아이들 이렇게 소개해 주셨는데요. 우리 고님들도 예쁜 아이들 이렇게 심으셔서 힐링하는 공간 또 행복한 공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저는 소박한 다육맘 소다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어디 갔다 왔어? 이렇게 할 말이 많아? 우리야. 우리. 어디 갔다 왔어? 너 얼마 찾았는데? 응? 너 얼마 찾았는데 어디 갔다 왔어? 낮잠 자고 왔어, 보리? 보리야, 잠 자고 왔어? 응? 말해봐. 어디 갔다 왔냐고. 응? 어디 갔다 왔어? 어디 가서 놀다 왔어? 자고 왔어? 응? 여 보리야. 보리야. 말해봐. 댐빌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보리야, 어디 갔다 왔냐고. 얼굴 그렇게 뒤밀면 되겠어? 응? 보리야. 오, 그렇게 좋아? 응, 알았어. 보리야. 갈 거야, 이제. 보리야, 이제 나 갈 거야. 얼마야, 여보? 보리, 안녕. 보리, 안녕. 간다. 잘 있어.